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번 추석 명절에 5인 가족 이상 집합 금지 이런 정부 시책에 이제 호응하느라고 가족들과의 그설 명절에서 이산 가족 본의 아니게 이성 가족이 되고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신 구독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참 우울한 구정설이었죠. 저는 뭐이 재봉틀 오늘 수리하게 된요 기계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학봉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대만 타이완에서 생산된 5080이라는 이런 기계입니다. 여기에는 약한 25년, 6, 7년, 25, 6, 7년 요때 이제 생산돼서 국내에 판매되었던 기계인데, 크게 히트하지 못하고, 바로 그 수입업체에서 많이 판매되지 않았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 내부가 좀 복잡했어요. 예, 바느질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상태의 기계들은 디자인은 멋있어 보이는데 사용감이 많이 떨어지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요 없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박음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이런 구조의 상태들 힘들어서 크게 히트하지 못했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축에, 이런 하축에, 저 밑에, 하부, 예, 하축에 여기 크랭크에 실이 잔뜩 엉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조정이 안 됐던 거고, 북실 감기 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이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 재봉틀은 기계이기 때문에, 예, 많이 사용을, 장시간,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면, 기계 작동 불가 상태가 됩니다. 이게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여기 우리나라에 좀 있었어요. 이 기계가. 사용자분들이 지금은 뭐이 기계 쓰시는 분 아주 드뭅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를 많이 수리해 본 이런 경험이 있어서 간단하게 수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힘든 과정을 거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이거 못 고치는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뜯어놓고서. 왜냐면 각 부분에 다 이상이 있으셨어요. 이분이 직접 사용을 하셨던 기계 같습니다. 이제 이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인 걸로 보여지는데. 자, 북실 감기. 일단은 밑에 하부 측은 나중에 이제 조립하기로 하고. 재봉틀을 요거 푸시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걸 누르면 요 커버가 열리는 건데 뭐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봉틀 바느질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요렇게 해서 북실을 걸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패꽂이가 제가 보기에는 실패꽂이 이 마개 부분이 쓸데없이 굵습니다. 이 굵으면 실 빠져나오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북실 감기 장치가 전혀 뭐 작동이 되질 않고 애먹었던 기계입니다. 우측으로 돌려서 북실을 지금 감기 위해서 전원선을 꽂고요. 이 북실을 감을 때이 페달을 밟으면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이 기계는 장시간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하신 것 같아요. 한 10여 년은 사용 안 하신 기계로 보여졌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북실이 이제 원활하게 감기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북실 감는 방법이고요. 이걸 좌측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제 감아진 북실을 이렇게 빼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은 북실이죠. 이거 북토리라고도 그러죠. 요거를 풀리는 방향 쪽으로 살짝 넣어주는데, 이 북집 넣는 부분도 사실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초보분들 재봉틀
바느질하는데 좀 불편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실을 걸어줘야 되겠죠. 1번, 2번. 이렇게 해서 폴리를 돌려서 위로 올라올 때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걸어주고요. 내려와서, 그렇죠? 바늘을 상단에 올려주고, 자동 실기기 장치가 이제 수리가 됐으니까, 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실을 끼워준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손으로 끼는 게더 빠르면 잘라주고. 너무 자동 실기기 장치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손으로 끼우는 게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뒤로 끼워주고요. 이제 덮개를 덮어보겠습니다. 아, 요 기능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스티치라고 되어 있죠. 예, 스티치는 이제 바늘 땀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랭크라고 그러는데, 요 랭크라는 것은 길이를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느질을 할때 길이를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요 뜻이 되겠습니다. 스티치, 랭크, 그다음에 패턴이라고 써 있죠. 예, 패턴은 바느질 모양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채널을 돌려가면서 바느질 모양을 선택해 주는 패턴 다이얼. 그다음에 스티치, 랭크. 요거 길이라 그랬죠. 바느질 땀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요쪽 부분은 위실 장력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위실 장력이 만지면 요 부분은 손을 대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밑에 실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때 이 푹실이 단한 번에 나오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요게 이제 북토리라고 했잖아요. 북토리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밑에. 이건 북토리 끼우는 것도 아주 복잡하네요. 이렇게 데이는 부분이 많으면 초보 미싱 사용자분들은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수평가마 뭐 북실이 보여요, 뭐 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눈에 보여요 하지만 초보 사용자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이라도 혹시 나게 되면은 집에서 뭐 꼼짝도 할수 없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수평가마의 단점이 그것입니다. 웽 하면서 바느질이 되어야 되겠죠. 후진 버튼입니다. 이게 백하는 거 후진. 밑에 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이게 아주 길게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북실이 위로 튀어나오는 거는 이 장력 조절, 밑실 장력이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꼽아줘야 되죠. 저희 같은 전문가도 이 기계를 제가 수리 한 50대 이상 수리를 하는 기계인데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이분께서도 재봉틀을 사용 못하시고 계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요 부분을 북실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이게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우측으로 잠가주면
예, 북실이 타이트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 차례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 기능이 쪼개집니다. 이게 단점이.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이 북집이 되겠습니다. 집을 넣어야 되는데, 예, 북집 넣는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 침판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래서 이 기계가 크게 히트치지 못하였던 기계로 보여집니다. 뭐 자잘한 고장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도. 근데 이렇게 심각한 고장이 있었던 기계는 저도 수리하면서 처음입니다. 세상에는 뭐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죠. 별난 일이 다 있습니다. 뭐 북토리를 넣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데가 많으면 초보분들은 힘들어 하십니다. 윗실과 아래실이 맞질 않아서 밑에 북집 나사를 장력 나사를 조금 잠가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 다시 박음질을 해보는 영상입니다. 일단 모든 기능들은 예, 저희들은 이제 오랜 세월 이 업계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 윗실 이제 땡기지 않죠. 밑에 실도 정상 박음질 됩니다. 그렇지만 초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북집 제가 그 나사 잠그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자주 이 드라이버로, 작은 드라이버로 자주 잠갔다 풀렀다 하면 북집 전체 통이 망가져 버립니다. 요즘 기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요 땀수를 조절하려면 또 커버를 열어야 되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초보분들 사용하시면 예, 직진 바느질,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그재그 바느질 돼서 나오죠. 아래실 위실 조정하는 게 만만치 않았던 이런 기계입니다. 바느질 패턴을 이것저것 살펴봐야죠. 세발뜨기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약 25년 세월이 흐른 기계이기 때문에 속도는 천천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속도 빨리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방울 무늬인데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재봉틀이 직선 바느질과 예, 지그재그 바느질이 가장 잘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구진, 변진, 예, 또 커버를 열 때마다 이 푸시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요. 삼중겹 바느질까지 정상 박음질이 되고 수리가 잘 됐습니다. 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내일 아침에 예, 보내지는 도요타 미싱의 5080 제품, 예, 오래된 기계인데요. 무사히 이제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을 하는 영상입니다. 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속도 천천히 하시고요. 두꺼운 옷감 함부로 박지 마십시오. 이게 그렇게면 두꺼운 옷감에 조금 약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기계 틀어지거나 하면은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오래간만에 이게 수리를 다시 받았는데요. 이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 우울한 명절, 설 명절 보내시고, 내일부터 활기찬 마음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직장 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영상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